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간배구와 함께하는 2020년 첫 월요일, 올해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VNS 새해 특집 시작합니다. 오픈! 첫 번째 사진은요, 오지영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위해 출국한 우리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단체 샷. 오지영 선수가 해시태그에 쓴 것처럼 분명히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다음은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도 만나보시죠. 코보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든든하게 각 잡힌 샷을 보니까 저까지 살짝 긴장이 됩니다. 남녀 대표팀의 올림픽 동반 진출, 저희 주간배구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세 번째 사진은 전세한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2020년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손 안에 가득 넣은 이 의미 있는 사진, 정말 장관을 연출하고 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세한 선수, 앞으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네 번째 사진은 올해 26살이 된 대한항공 정지석 선수입니다.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이상욱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글에 김규민 선수가 오늘부터 남이라고 질투어린 댓글을 달았죠. 정말 대한항공 인기남답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요, 황민경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사진과 함께 올해는 더더더 많이 행복하세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민규 선수도 올해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할게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GS칼텍스 이소영 선수가 벌써 1월 2일 뿌이라고 귀여운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소영 선수를 소개하는 이유, 바로 라떼맨의 소영 선배를 닮고 싶어하는 GS칼텍스 신인 선수들이 대거 출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